안녕하세요. 아인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랜드로이드 큐오카입니다. 가격은 6,5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에서 리틀 리리컬 길드의 길드 멤버 큐오카가 랜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3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에는 지팡이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액션 포즈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사 시트도 포함되어 있어서 극중 대화 장면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랜드로이드 스타일로 나온 큐오카입니다. 의상의 그라데이션이나 색감 표현은 잘 반영된 것 같네요. 지팡이 표현과 대사 시트도 좋기는 하지만 유니온 버스트 이펙트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쇼콜라 차이나 드레스 버전입니다. 가격은 17,800엔, 사이즈는 1/7 스케일, 약 22cm입니다. 네코파라의 쇼콜라가 차이나 드레스 의상 차림으로 등장합니다. 원작 일러스트레이터 사유리 씨가 그린 일러스트를 입체화했다고 하고요. 화려한 의상 디자인이나 섬세한 머리카락의 흐름 등 일러스트의 재현에 철저하게 신경 썼다고 합니다. 베이스 뒷면의 칸막이는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전용 부속 파츠를 장착함으로써 칸막이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상품화를 보여주는 네코파라의 쇼콜라입니다. 보통 수위가 높은 의상으로 상품화가 되는데 이번 차이나 드레스는 노출도 그다지 심하지 않으면서 색상이나 디자인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바닐라 차이나 드레스 버전입니다. 가격은 17,800엔, 사이즈는 1/7 스케일, 약 22cm입니다. 네코파라의 바닐라가 차이나 드레스 의상 차림으로 등장합니다. 원작 일러스트레이터 사유리 씨가 그린 일러스트를 입체화했다고 하고요. 화려한 의상 디자인이나 섬세한 머리카락의 흐름 등 일러스트의 재현에 철저하게 신경 썼다고 합니다. 베이스 뒷면의 칸막이는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전용 부속 파츠를 장착함으로써 칸막이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쇼콜라와 페어를 짜듯 나온 바닐라입니다. 의상의 디자인은 공통적인 형상이며 색상은 파란색 계통으로 포인트를 줬네요. 마찬가지로 그동안 보통 보던 높은 노출도가 없이 예쁜 의상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렌지 로즈에서 나오는 랜드로이드 야구치 야토라입니다. 가격은 6,3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블루 피리어드에서 주인공 야구치 야토라가 랜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3종류가 구성이 되고요. 옵션 파츠에는 붓, 캔버스, 이젤 외에 라면 플러스 젓가락이 포함되어 있어 미술을 마주하는 모습부터 새벽의 모습까지 작중의 인상 깊은 장면이 재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독점 스트리밍 작품이라 몰랐던 작품의 랜드로이드 상품이네요. 미술과 관련된 옵션 파츠 구성이 눈에 띕니다. 이를 활용해서 복장과 옵션 구성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오렌지 로즈에서 나오는 랜드로이드 츠나시 유노스케입니다. 가격은 5,3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아이돌리시 7에서 트리거의 츠나시 유노스케가 랜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표정 파츠는 3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에는 고야 참푸르, 아와모리가 준비되어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의상이 생각보다는 덜 화려하게 나온 아이돌리시 7 랜드로이드 상품이네요. 그 덕분인지 가격대는 다소 저렴한 편으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토부키아에서 나오는 모치츠키 안나 성장 츄 러버입니다. 가격은 16,940엔, 사이즈는 1/8 스케일, 약 21.4cm입니다. 아이돌 마스터 밀리언 라이브에서 스위치 온 때와 오프 때 두 가지 매력을 가진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돌 모치츠키 안나가 피규어가 되어 등장합니다. 아이돌 마스터 밀리언 라이브 시어터 데이즈 내의 이벤트 플래티넘 스타 시어터 성장 츄 러버에서 등장한 의상 러브 포유를 입고 텐션 맥스로 활기차게 무대에서 춤추는 한순간을 재현했다고 하고요. 별도 판매되는 나나오 유리코 성장 츄 러버에 부속된 하트 이펙트 파츠를 장착하기 위한 전용 손목 파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채를 모으면 악곡 성장 츄 러버 내에서 인상적인 공중에 크게 하트를 그리는 안무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발매된 나나오 유리코와 세트 구성이 가능한 모치츠키 안나 피규어입니다. 개별 상품으로도 충분한 퀄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상품은 역시 나나오 유리코와 함께 구성할 때 진가가 나오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 퍼레이드 시즈입니다. 가격은 4,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7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전생했더니 슬라임한 덩건에 대하여에서 코김의 지배자 시즈가 등장합니다. 극중 의상과 거물든 모습을 착실하게 재현을 했습니다. 얼굴에 쓰지는 않더라도 가면을 들고 있는 등의 형태를 기대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생략된 모양이네요.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 퍼레이드 엠프레스 블랙록슈터 던폴 버전입니다. 가격은 4,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6cm입니다. 애니메이션 블랙록슈터 던폴에서 엠프레스 블랙록슈터가 등장합니다.
강한 의지를 느끼는 눈빛으로 왼손을 든 포징으로 나왔습니다. 생각 외로 너무나 심플한 조형으로 나온 앰플S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품들과 같은 4,800엔이라는 가격대는 납득하기 힘들 것 같네요.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퍼레이드 데드마스터 던폴 버전입니다. 가격은 4,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20cm입니다. 애니메이션 블랙롭스터 던폴에서 데드마스터가 등장했습니다. 의상에서 드러난 바디라인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전체적인 상품의 볼륨치고는 가격대가 다소 높게 느껴지네요.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퍼레이드 하츠네 미쿠 사랑받지 못해도 네가 있어 버전 L입니다. 가격은 8,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24cm입니다. 피노키오 PC의 악곡 사랑받지 못해도 네가 있어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하츠네 미쿠를 전체 높이 약 24cm의 L 사이즈로 입체화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중 인상적인 장면을 참조한 뻗은 손과 애틋한 표정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팝업퍼레이드지만 일반적인 스케일 피규어와 동일한 사이즈감을 가지는 상품입니다. 의상 자체는 기존의 미코 오리지널과 유사한 느낌이지만 뮤직비디오를 아시는 분이라면 그 특징을 살린 모습에 좋아하실 것 같네요.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세이버 모드레드 나의 아름다운 아버지에 대한 반역 클라렌트 블러드 아서입니다. 가격은 24,800엔, 사이즈는 7분의 1 스케일 약 30cm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서 세이버 클래스의 서번트 모드레드를 연기재림 제2단계의 의상으로 스케일 피규어화했습니다. 백은의 검 클라렌트를 크게 휘둘러 필살의 이격을 바라도록 준비한 순간을 재현했다고 하고요. 조형의 면마다 다른 명암 표현을 하는 컬러 모듈레이션 도장에 의해 중후하고 복잡한 조형이 더욱 두드러지고 나의 아름다운 아버지에 대한 반역 클라렌트 블러드 아서용의 도신 클리어 이펙트 포함과 교체함으로써 보고 개방 상태를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2재림 기준으로 하여 갑주 모습으로 상품화가 된 모드레드입니다. 클라렌트도 파츠 교체식으로 보고 연출을 재현할 수 있는 구성이고요. 갑주의 색감이 상당히 눈에 띄는 상품이 되겠네요. 다음은 오렌지 로즈에서 나오는 팝업퍼레이드 코즈메 캔마입니다. 가격은 4,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6.5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하이큐에서 네코마구교 배구부의 척추이자 뇌, 심장의 코즈메 캔마가 등장합니다. 눈매나 헤어의 표현, 분위기 등이 잘 살린 모습입니다. 시리즈 라인업이 충실한 만큼 콜렉션으로 모으기에 좋을 듯 싶네요. 다음은 오렌지 로즈에서 나오는 팝업퍼레이드 쿠로오 테츠로입니다. 가격은 4,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8.5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하이큐에서 네코마구교의 배구부 주장으로서 침착 냉정한 책략가 쿠로오 테츠로가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캐릭터 포인트를 상당히 잘 살린 조형으로 나온 듯 합니다. 마찬가지로 캐릭터 포인트를 상당히 잘 살린 조형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팬층에게는 콜렉션 하기에 좋을 상품이네요. 이상 오늘 준비한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세이버 모드레드 나의 아름다운 아버지에 대한 반역 클라렌트 블러드 아서를 고르고 싶네요. 3차 재림의 경장 느낌이 아닌 제대로 된 갑주 모습으로 구현된 모드레드 피규어 상품입니다. 투구는 해제되어 있지만 도색으로 나타나는 갑주의 질감이나 역동적인 조형미도 눈에 띄는 상품이고요. 특히나 보구 사용 연출을 위한 교체 파츠 구성으로 취향껏 연출 선택이 된다는 부분도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포즈의 세이버 아르토리아 피규어도 있었던 만큼 대칭되게 전시해 둔다면 나름 괜찮은 연출로 할 수 있을 것도 같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별매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